치솟는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민생 경제 대책을 다음 주 초에 발표할 예정인데요.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또 한 번 연장될 전망입니다. 이미 4년째 인하 중인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성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올해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4.5%로 대폭 상향 조정할 만큼 최근에 물가 상승 우려는 심각합니다. 정부가 다음 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민생 경제 대책에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. 개별 소비세는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매기는 세금으로 현재 보석 등 귀금속, 명품, 자동차 등에 부과되고 있습니다. 그중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물가 안정 대책의 단골 메뉴입니다. 영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해주면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. 다만 인하폭 확대나 폐지가 아닌 단순한 연장으로는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개소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소세가 고객들한테는 요즘 크게 이렇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. 또 연장하겠지, 뭐 이렇게 하겠지 이런 식인 거죠. 이게 그 가격인 줄 알아요. 만 4년 가까이 인하 중인 자동차 개소세를 이참에 아예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국제적으로도 자동차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. 단적인 예로 일본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한 두 배 정도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어서 좀 과도한 상황입니다. 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난 1분기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,507만 대입니다. 인구 2명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셈입니다. 사치품이 아닌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부과를 재검토할 시점입니다.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.